네, 안녕하세요. 지돌이입니다. 컴투스 프로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프로야구. 자, 한국 시리즈 4차전. 이번만 이기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죠. 이거 이기면 그 우승 보상까지 받아요. 이게 지금 그 뭐자 보상 받을 때 교환할 수 있는 게 5번, 3번인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공격만 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해보겠습니다. 1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1리 6개의 홈런 유격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2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최영호. 2할 6푼 5리 7개의 홈런 1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그렇지, 이건 빼앗았고요. 2루타.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아까 박혜민이었으면 3루타 1이었는데. 2루에서 멈춥니다. 1사후에 출루가 되면서 중심 타선으로 연결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장효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옳지, 호민. 2루 스킬을 넘기는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옵니다. 1대0. 점수는 1대0. 그래도 만들어내는 것은 중심 타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구 3루 쪽 파울입니다. 어이구.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나 지금 직구 타이밍에서 어우, 확실하게 끊긴다. 알아냈는데 욕심을 냈네요. 지금은 삼진이네요. 분명히 머릿속에 장타 욕심이 있었어요. 3루 삼진 결국 위인구에 당하고 맙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1루스 아웃.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그렇지, 안타.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7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9리 6개의 홈런 1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강공인데요. 2구 2구 안타. 안타입니다. 뭐하니 찬영아? 치니? 이건 뭐 무슨 채팅이야?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다음 타자는 이만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리 8개의 홈런 2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갑니다. 난로 위기를 맞는 SK입니다. 다음 타자는 이승엽 선수입니다. 5개의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뚝뚝 끊기는 것 같지?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어? 안 타네? 3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는 3대0. 번트 자세입니다. 내지 못했고요. 번트 자세. 2구. 아니. 파울이야. 번트 타이밍은 지나갔어요.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4구째. 아, 이건 아니잖아. 아이, 창피하네. 팔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자, 지금은 높은 쪽에 볼속으로 보이는 공이었는데 뺏이 나갔거든요. 자, 눈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반응을 볼 수밖에 없고요.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바깥쪽 공 다시 한번 파울. 쳤습니다. 안타.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말루 찬스에서 말루 찬스에서 장효조 첫 타석에 2루타. 자, 말루의 팀에서 가장 중심대로 한 번 4번으로 연결이 됩니다. 좌측에 파울 원아웃 주자는 말루. 왼쪽 왼쪽 좌측에 와, 잡아냅니다. 3루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다음 타자는 양준엽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포수가 잡아냈습니다. 결론은 2루 1루. 스코어는 4대 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초구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그렇지.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6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파울.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볼을 너무 많이 던지네.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체인지업인데 아래로 변화가 됐다기보다는 속도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깨끗해 걸려서 꺾질 못하잖아요. 정타가 됐다면 잡아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잡았고요. 그리고 1루로. 아깝다. 언더핸드 투수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그라운드 볼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범초공 밀어냈습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잘로 2루. 스코어는 4대 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승엽. 4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그렇지. 중전 사패 안타. 일극 사패 안타. 하이패스볼이었거든요. 결국 이 공을 깨려냅니다. 네.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야, 이건 안타일 수도 있다. 와, 이루수가 커버를 치다니. 일단 미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루까지 갔기 때문에 병살이 위험은 일단 넘어갈 수 있거든요. 초구를 잡아냈습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오늘 아주 당기고 밀고. 오늘 아주 당기고 밀고 밀당이 제대로죠. 타석에 장효조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이루타가 있었습니다. 삼루수 정리야. 삼루수 잡아냈습니다. 이런. 오, 좋은 수비예요. 스코어는 5대 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1루수. 직접 베이스 터치. 타석의 5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 사패 안타. 타석의 6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뒷꿈을 맞습니다. 2구 타격. 안타. 우익수 앞에 안타. 자,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 아, 다행히 더울아웃은 아니었어요. 투아웃의 주자는 2-3루 초구. 우중간 날아. 그렇지.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홈으로. 7대 0.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는 7대 0. 9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허허, 일루수 보셨습니까? 다이빙 하는 거.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4구째. 4구를 때렸습니다.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7대 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투수가 바뀝니다.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SK의 두 번째 투수 박정배 선수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안타. 타석의 2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 빠졌습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로. 이번엔 그렇지. 좌측 좌측에 안타입니다.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점수는 8대 0. 아직 SK 공격이 4분 남긴 했지만 이 점차가 좀
이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오늘 기아는 계속 맥이 끊기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맥이 끊기는데 8대 0이에요. 에헤이. 포수가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8대 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가 있었던 브리또 선수. 오, 아, 잡아내네요. 타석에는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1루 쪽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그렇지, 홈런.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포 김성래. 점수는 9대0. 무섭다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네요. 타석의 7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어. 오늘 3타수 1안타. 어. 아파요. 상당히 고통스럽죠. 몸에 맞았습니다.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원아웃. 잡아서 2루부터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루. 너무하네. 아웃입니다. 병살이 3개야. 오늘 3개째. 안 풀리네요. 아니 이 친구는 안타를 두 번이나 쳤는데 타율이 안 올라.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말로 갑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입니다. 오늘 3안타.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번트 자세 번트됩니다. 아 이제 박혜민 선수 번트 안타가 잘 안되네요.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4안타입니다. 왼쪽 좌측. 오 이모수가 카드를 빼듭니다. 그렇죠. 대타 김상호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안타입니다. 안타예요. 네, 지금 대타 작전 성공입니다. 주자는 1-3루입니다. 때려냅니다. 투구는 파울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1-3루.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3루 상황에서 보면 타자들이 부담이 좀 돼요. 병살당하면 또 타격으로 인정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스코어는 9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높은 자, 안타. 좌측에 안타입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SK의 세 번째 투수 신재웅 선수입니다. 초보 때리고 그렇지. 안타가 됩니다.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오, 안타깝다. 2구를 때렸습니다. 2루수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오늘은 높은 쪽으로 형성되는 빠른 공이 지금 타자들에게는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패스볼이 눈에 보이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1대 0.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는 11대 0. 참 오늘 필요한 순간마다. 오. 네. 아웃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자, 여기서 대타 카드를 빼듭니다. 대타 정직한 타격폼. 때렸습니다. 엘로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11대 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SK를 두르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을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이용철 해설위원 캐스터 강성철이었습니다. 자 우승했어요. 고맙습니다. 윤성환 MVP 이만수 두 명밖에 없네. 윤성환 이만수 와 박충식 선동열 박혜민
다승 평균 자책 탈삼진 도루. 홈런 1위가 아니네. 자, 삼성이나 기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넘길게요. 넘길게요. 아하, 이게 좀 아쉽다. 이거 받아서 갈아야겠다. 자, 다음번에 또 1등 먹어서 플래티넘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카드깡 할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카드팩 몇 개 있으니까. 그쵸?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